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성 건강의 지표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립선이 어떤 기관이고 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립선은 남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는 방광의 바로 밑에 존재하고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샘 조직입니다. 원래 정상 성인은 20g의 정상 전립선 조직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에 의해서 또 호르몬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또는 전립선 암세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원래는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를 둥글게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 내에서 원래는 정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원래 전립선의 주된 기능인데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고 점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증상과 질병을 유발하면서 남성,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 질환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립선염이 가장 흔하게 좀 발병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통계치를 보니까 중년 남성의 2명 중에 1명이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50%고 또 젊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염은 이제 주로 30대, 40대 남성한테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하는 증상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전립선을 앓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배뇨장애, 즉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갑자기 마렵다거나 밤에 여러 번 깨야 된다거나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 이런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전립선 주변 조직에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서 치골 부위나 회원부, 항문 주위에 또는 허리 아래 복부 부위에 이런 비특이적인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젊은 남성들한테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평생 이제 남성 중에서 50% 정도는 전립선염을 경험할 수 있겠고요. 또는 전립선 주변 조직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불편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전립선염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재발이 너무 잦아진다거나 또는 만성화된다거나 또는 치료가 잘 안 돼서 난치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롭고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립선염의 이제 발병 원인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전립선염의 이제 원인은 크게 세균성 원인과 비세균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선염은 세균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립선염은 세균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외부 침입보다는 비세균성에 의해서도 전립선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세균성의 원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즉 과음을 한다든지 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또는 요도의 협착이 있다거나 또는 전립선 때문에 이제 요도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요도구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소변이 배출이 되다가 역류가 돼서 전립선 내로 소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균성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성맥의 감염에 의해서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외부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 또는 회음부, 항문 주위에 있는 피부 상재균이 이제 들어와서 생기기도 하고 임파가 따라서 또는 혈행성으로 해서 전립선의 염증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 염을 보니까 성인 남성의 50%는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병이 하게 되면은 만성 질환처럼 계속 재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하고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립선 염을 좀 지나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전립선 염의 증상 초기 증세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습니다. 일단 배뇨 증상으로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우는 빈뇨, 밤에 자꾸 보게 되는 야간뇨,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의 잔뇨가 뭔가 남아있는 느낌, 그다음에 통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전립선이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위 조직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뭐 음낭이라든지 고환이라든지 항문 주위라든지 회음부, 치골, 그다음에 하복부, 골반 어느 주위가 아픈지 알 수가 없고 또 통증의 양상도 그냥 아프다가 아니고 뭐 콕콕 쑤신다, 뒤튼다, 우리하다, 묵직하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불쾌하다 등등등등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게 전립선 염증의 통증의 특징적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배뇨 증상과 통증 말고 각종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립선염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뇨 시에 나타나는 뭐 그런 불쾌감이나 잔뇨감과 또 통증과 허리 통증 등을 제외하고도 또 남성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좀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염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굉장히 치료하기 까다롭다고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세균성 전립선염이 치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항생제로 죽이기만 하면은 증상이 바로바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일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증적 요법, 즉 증상에 따라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면 항콜린제로 방광을 둔감하게 해서 증상을 감소시킨다든지 소변이 너무 가늘고 약하다 그러면은 알파 차단제 같은 약을 사용해서 소변을 좀 원활하게 배출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또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그러면은 이제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전제, 항이뇨, 호르몬제 등을 처방할 수 있겠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약물요법으로도 이게 전립선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보조치료인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온열요법이라든지 자기장 치료라든지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좌욕이라든지 그런 보조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치료와 보조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재발하고 만성화되고 난치성으로 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립선을 절제한다거나 부분적으로 이거를 제거를 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해서 수술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세균성과 비세균성이 있고 세균성의 경우에는 치료가 더 쉽고 비세균성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방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드물게 좀 시행을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